애견인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견과의 끝을 맞이하는 것인데요. 반려견이 아프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모든 애견인들의 소망일 텐데 반려견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해독제로 알려져 있는 오늘의 주제 NAC, 엔아세틸시스테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AC는 단순히 건강보조제로서의 역할을 넘어 다양한 연구와 임상실험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성분인데요. NAC는 N-액티레시스테인의 약자로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의 변형된 형태인데요. 이 성분은 사람에게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해독제로도 널리 알려져 있고 신체의 질병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화합물입니다. 이 NAC는 신체 조직의 부기와 자극을 줄여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NAC가 반려견에게도 동일한 효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먼저 NAC는 항산화제라고 말씀드렸는데 2020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NAC가 글루타치온의 전구체로 작용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게다가 NAC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닌 반려견의 간 손상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해인 2021년의 연구도 흥미로운데요.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팀은 NAC가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앓는 반려견의 점액을 효과적으로 용해시키고 호흡을 개선시키는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에게 NAC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반려견에게 NAC 사용 시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약물이 그러하듯 바로 용량을 정확히 조절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2022년 임상실험에 따르면 반려견의 과도한 NAC 복용은 위장장애나 메스꺼움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반드시 수의사의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NAC는 특정 약물과 같이 복용 시 더더욱 위험한데요. 특히 항생제나 화학요법제와 병용할 경우 반려견마다 NAC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NAC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반려견 적용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2023년 발표된 케이스 스터디가 있는데요. 당시 간 손상으로 고통받던 한 반려견이 NAC 치료를 통해 간 기능이 크게 개선되며 이 반려견을 살펴본 수의사는 NAC가 반려견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할 정도로 간 해독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하죠. 현재 NAC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대표적으로 뮤코미스트, 아세틸시스테인 제네릭, NAC 보충제로 총 3가지인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반려견 전용 제품으로는 NAC 보충제가 유일하지만 이 제품을 포함한 나머지 NAC 함유 제품은 반드시 수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용 NAC 제품을 반려견에게 사용하면 용량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반려견의 건강을 위한 NAC의 효능과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NAC는 간 보호, 호흡기 건강 개선 등 여러 방면에서 반려견에게 유익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세상 어떤 약물이라도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수의사와의 상담이 먼저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100만 애견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세계의 애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